박근영 차장님의 스토리는? 네, 뭐두 번째는 시장에서 이제 긴가민가 하는 게 반도체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반도체잖아요, 패키징.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지금 반도체의 말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아무튼 외국인들은 꽤 많이 삼성전자를 꽤 샀습니다, 실제. 그래서 주가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꽤 오른 상태고요. 그러면 반도체가 정말 이제 턴을 하는 건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램 가격이 이제 어젠가요, 그저껜가요? 디램 가격이 130일 만에 디램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현물가요? 나왔습니다. 예, 현물가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틀 전인가 그 HP하고 델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소위 말하면 PC 회사잖아요. PC 회사인데 HP와 델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 것으로 생각했던 PC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야, 이게 D램 같은 경우도 PC D램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PC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향후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느냐라고 해서 업황 전환이 굉장히 이제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기 좀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그런가? 그리고 그럼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듭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업황 둔화는 아직까지 불가피한 시점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애널리스트 분에 대한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데요. 이게 그 업황 둔화가 좀 완화되는 시점이 주가가 제일 좋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봤더니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시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은 시기가 뭐 있다면, 그좀안 좋아지는 그 시기가 약간 안 좋지만 좀그안 좋아지는 게좀 완화되면서 둔화될 때,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시세 탄력이 좋아진다.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이 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미국, 유럽, 중국 관련된 주요 지역의 9월 IT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희망적인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아직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만 노트북의 ODM 관련된 올해 4분기 출하량 예상 그 전년비 증감률이 마이너스 6%로 아직까지는 그 역성장 국면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1분기 증감률도 역시 역기저 효과에 따라 마이너스 11% 전년비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황 둔화의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도 코로나 직전인 2019년 3분기 대비해서도 26%나 감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부족 문제 때문에 당분간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서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서버 출하량 증가율도 플러스 6.7%로 추정이 되는데요. 내년에 이제 IDC 업체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올해 21.1%에서 11%로 하락할 전망인 점은 다소 우려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 고객사들의 뭐 재고가 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객사는 재고가 조금 감소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재고가 다시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모듈 업체들의 디램 재고가 여전히 10주에서 12주 정도 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고 소진이 좀 필요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메모리 캐펙스는 541억 달러이기 때문에 전년비 28%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초 추정치였던 14% 대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캐펙스 규모와 현재 재고 수준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내년 D램과 낸드 공급 증가율이 올해 대비 증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폭 하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DDR5 출시에 따른 여러 가지 수요 개선, 공급 둔화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요. 또 DRAM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나 가격의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다소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DRAM Exchange나 그 다음에 트렌드포스 같은 글로벌 지금 리서치 회사들이 이야기 되는 것들이 이 DRAM 가격이 급락할 것이다. 뭐 한 20% 가까이 급락할 것이다. 그래서 Winter is coming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열어보니까 대만 업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만 업체들은 스페셜 DRAM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실제 가격들이 그렇게 내린 상황이고요.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명은 안 그렇다. 네, 오히려 그 스마트폰 DRAM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모바일용 DRAM은 가격이 오히려 한 자릿수 중반 정도로 올라간 그런 계약도 있는 상황이고 서버 DRAM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가장 큰 물량으로 굉장히 큰 메이저인데요. 가장 타이트하게 가격을 계약한다고 알려진 곳인데 아마존도 굉장히 낮은 어떤 가격의 하락을 가지고 서버 관련된 계약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업체 서버 업체들도 지금 들어올 텐데 이 물량 자체가 아마존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서버 업체들은 더 낮은 거의 가격을 별로 못 내리고 가격을 계약을 해야 된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PC DRAM 같은 경우도 제일 우려가 크지만 실제 PC DRAM은 전체 DRAM의 한 10% 중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제 모바일 DRAM과 서버 DRAM이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DRAM이 견조하고 서버 DRAM의 가격 하락이 마이너스 5% 정도 나오는 계약도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당히 서버 DRAM 가격 계약도 굉장히 좋은 계약에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윈터, 그러니까 겨울이 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 모건 스탠리인가요? 일부 굉장히 좀 악평을 했던 반도체 섹터에서 악평을 했던 그런 해외 쪽의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뷰를 바꾸기 시작했고 어떤 분이 이제 표현을 하기를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윈터가 아니라 결국은 인디언 서머. 약간 스산한 여름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국내 업체들은 그렇게 주가가 안 빠지고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이 사실은 기회가 아닐까. 좀 공격적으로 보는 애널은 지금 정도부터는 사모아야 된다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얘는 1분기 정도까지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 것이니까 아마 조금 주식을 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어떤 뭐 공격적이든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든 모든 사람들이 얘는 하반기 정도부터는 업황이 굉장히 돌아서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이렇게 좀 먼저 업황에 대한 정리를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 관점이라고요? 근데 네. 내년 뭐 상반기, 하반기 얘기하니까 되게 멀어 보이는데? 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 네. 131일 만에 DRAM 가격이 0.6% 오른 게 처음이다. 그리고 뭐 반도체 가격이 안 빠지고 반도체 가격이 이제 계약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라고 과거 데이터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구간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오히려 다른 섹터 쪽에서 오히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반도체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러니까 소부장을 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본다면 이게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어떤 증가 요인이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동행하지 않더라는 거죠, 최근에. 그래서 뭘과 어떤 요인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동행을 하느냐 봤더니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증감률에 따라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외에도 이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를 따라서 동행을 하더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의 전년 대비 증감률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동행을 하더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DRAM 업황이나 그다음에 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나 그다음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할까를 살펴봤더니 한 두 개 분기,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결국은 이 제조업 경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업황에 돌아서기 전에 6개월 정도부터 이야기가 돕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리포트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이 업황에 6개월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제조업 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이 6개월 선행한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최근에
뭐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예 그걸 가지고 6개월 선행한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반등을 못 하고 이제 계속 반락을 하는 경우라면은 최근 그 주기를 보니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최근 10월달 정도부터 이제 주가의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이면 한 12월에서 1월 정도면 완전 바닥이 형성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 5개월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한 3월,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어쨌든 저점을 완전 저점을 형성하고 장기 빅사이클 주가 우상향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패키징이라든지 비메모리라든지 이렇게 사실 섹터별로 공략해서 종목 이야기는 이미 네. 하셨고 네. 그걸 수용하신 분 수익도 잘 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네. 그 업황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하면 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는 거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삼전아이닉스를 꼭 사자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뭐 삼전아이닉스를 일단은 국한시키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본다면 보통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지면 저점이 항상 왔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35% 정도 빠지면 저점이 와서 항상 돌아섰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늘려놓고 보면 네. 그런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병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서 PBR 개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평균 PBR이 1.5배 정도 수준이고요. SK하이닉스는 1.3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를 보신다면 고점에서 최근 뭐 9만 한 1,000원대인가요? 9만 1,500원 정도 수준이었나요? 그때까지 빠졌을 때가 정확하게 보신다면 40% 정도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면서 그 저점을 주고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였던 거고 그때 당시에 BPS가 주당 순자산 가치가 9만 5천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9만 5천 원보다 훨씬 빠져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PBR이 한 0.9배 언저리 정도까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지면 바닥이 형성됐던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고 예. PBR 1배 미만 0.9배 정도니까 이건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가가 바로 그때 이후로 반등이 나와서 12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데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오면 이 PBR 평균 PBR 1.3배까지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바로 뻗어나가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하이닉스가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오는데 왜 삼성전자는 재미없게 계속 멍하게 이제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번에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40%가 빠졌는데 삼성전자는 희한하게도 개인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몰렸어요. 뭐 비메모리 관련된 기본적인 좀 기대감, 그다음에 M&A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25%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덜 받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올 때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먼저 나왔고 삼성전자가 못 올라갔죠. 근데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뭐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3배 정도 PBR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5배 언저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BR 기준의 밸류에이션 간격은 거의 다 좁혀졌다. 그래서 현재 두 종목 중에 어떤 게 더 싸고 뭐 유리합니까? 물어보신다면 두 개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현재 가격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처럼 그렇게 디커플링 되기는 좀 어려운 구간까지 서로 와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한 번의 반락은 더 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한 10년, 20년 데이터를 놓고 보면 주가 반등을 나오고 난 다음에 평균 PBR까지 주가를 한번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반락을 해서 주가 빠진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 쌍바닥 경우에는 결국은 오른쪽 바닥이 두 번째 나타난 바닥이 높아지네요. 직전 바닥보다 더 빠지진 않습니다. 좀 더 높은 바닥에서 바닥이 마무리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전설의 짝꿍댕이 패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오른쪽 짝꿍댕이죠. 네. 예. 그래서 짝꿍댕이 W자를 만드는데 오른쪽 예. 궁댕이가 좀 더 높은 쪽에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그 더블 바닥을 만들어주고 짝꿍댕이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뒤에는 시세 본체 상당히 길게 오랫동안 빅사이클 그림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뒤에 바닥에서 사셨다면은 지금 자리는 다소 좀 단기적으로는 일부 차익 실현 내지는 뭐 전체 차익 실현이라도 한번 예. 하고 다시 한번 반락을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뭐 1월에서 3월 정도까지 반락을 기다리면서 빠질 때마다 모아가고 그때 당시에 1분기에 저점을 잡고 올라간다면 조금 빅사이클을 좀 예. 가져가실 수도 있는 관점이 된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뭘까라고 뭐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3개 정도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끊어가시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지금요? 예. 오늘 하신다고요? 네. 아, 지금 끝날라 했는데 또 남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역시 우리 박건영 차장님 그 깊이가, 뎁스가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박건영 차장님 말씀하실 때는 댓글이 좀 줄어들어요. 제가 아, 학생들이 졸고 있나? 그래서 졸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아, 유심히 들으시느라고. 네, 좋습니다. 한마디 끊고 그러면 그 부분만 하고 갈게요.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비메모리 얘기는 좋았는데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사라고? 에? 사실 이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스토리를 다 얘기하셨어요. 그죠? 뭔가 추세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주면서 바닥을 다지면 큰 빅사이클로 매수를 대비할 수 있다. 예. 관심 갖자 이런 얘기하셨고 그 근거? 이유를 네. 말씀하신다고요? 네네. 네. 그 근거 세 가지를 뭐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전저점은 이미 주가 바닥을 확인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번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조정은 지난 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BPS 기준으로 본다면 95,000원 정도가 PBR 한 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거기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다소 추가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슈팅 나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삼성전자도 비슷한 지금 밸류에이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도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빠지더라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 가지의 반등의 트리거를 뭘 잡고 가느냐인데요. 뭐 첫 번째는 반도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경기 부양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미국의 ISM 제조나 제조업 지수나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관련된 부분들이 동행하더라고 제가 꼭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자체로 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기 지표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굉장히 중국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쬐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풀지 않고 있는데 IT 수요 둔화가 거의 바닥권까지 왔습니다. 특히 제일 보실 만한 지표는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거의 바닥권까지 왔고요. 아마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아마 사이클상 완전 바닥까지 올라올 거,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가시적으로 곧 시작될 거라 저희가 보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IT 수요 증감률이 충분하게 본격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미 그 시기가 거의 왔고요. 내년 초에는 중국이 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 부양책을 이런 크레딧 임펄스 지표에 따라서 바닥을 확인하고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결국 경기 부양책 관련된 지표를 보자. 근데 그게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표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가격 낙폭이 결국 크고 하다 보면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업황이 둔화되면 결국은 캐펙스 관련된 부분에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주가 그래도 이제 리바운딩이 나온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익성 중심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 수익성 중심이라는 것은 캐펙스를 늘리지 않고 결국은 재고를 갖다 계속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캐펙스에서 계속 보수적으로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캐펙스를 축소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1분기 정도에 4분기 실적을 내면서 캐펙스 축소 관련된 이슈가 아마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저희는 캐펙스 축소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 부분은 본격적인 반등의 틀이가 될 수 있다. 호재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서버 디램이나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수요자들이 있습니다.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재고 소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주에서 12주 정도의 재고가 있는데 이게 뭐 7주에서 8주, 뭐 6주 이렇게 재고가 떨어졌다라고 뭐 애널리스트들의 뭐 리포트들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건 굉장히 빅사이클의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심하게 쳐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지표,
그리고 경기 부양과 관련 지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캐펙스 축소 발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여러 가지 수요자들의 재고 축소와 관련된 리포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결국은 본격적인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에 대해서 배팅을 하신다면 이번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분명히 하반기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빅사이클로 돌아 들어오는 업황의 개선세가 완전히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 오기 때문에 아마 그 전부터 주가는 움직일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표들과 관련해서 똑같이 동행시 아니라 6개월 선행에서 동행을 똑같이 하더라. 그래서 주가는 미리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 12월, 1월, 2월 접어들면서 지금 자리가 아마 저점을 한번 다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온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주가를 굉장히 좀 길게 깊게 심어야 되는 예. 어떤 그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 정도까지가 바닥이 완성되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느닷없이 뭐 M&A를 네.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3나노 쪽에 뭐 게이트 오로라운드가 내년에 이제 초에 이야기가 되는데 TSMC 뭐 MS가 50% 이상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뭐 16-17% 정도 그 비메모리 쪽에 파운드리 쪽에서 MS를 하고 있는데 아주 큰 업체하고 뭐 계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갑자기 MS가 삼성전자가 20%까지 올라간다. 뭐 그런 식의 뉘앙스가 나오면 이건 대형 호재죠. 그래서 TSMC의 MS를 뺏어와서 삼성전자 MS가 뭐 빅메모리 파운드리에서 15, 16이 아니라 20%까지 갔다. 이건 무조건 질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M&A,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적극적인 M&A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벌써 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겠지만 M&A 변수는 우리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갑자기 삼성전자가 어떤 M&A 이슈를 시장에 굉장히 의미 있는 M&A를 내어놓는다면 이런 뭐 사이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삼성전자는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